MGTV 오늘 영상은 할로윈 그리기입니다. 반지랑 냠냠이랑 응심이가 할로윈 컨셉으로 코스프레를 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반지는 약간 악마 컨셉으로 그렸고요. 응심이는 해리포터, 그리고 냠냠이는 구미호입니다. 그리고 옆에 울자는 바나나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빵소라는 마녀, 뺀돌이는 미이라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저번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작업을 한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밑그림을 안 그려놓고 그거부터 녹음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왔다갔다 수정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밑그림은 그려놓고 선을 따는 것부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띠용 띠용 울자를 이렇게 선을 따면서 그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지는 굉장히 바나나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바나나 미니언즈도 그렸었죠. 그 뺀돌이는 미이라입니다. 옷이 없네요. 붕대밖에. 빵소라는 마녀입니다. 약간 응심이와 컨셉이 조금 겹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응심이는 마법사, 빵소라는 마녀입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빵소라. 그리고 할로윈 데이니까 여러 가지 사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탕이랑 과자. 이렇게 선 작업이 전체적인 틀은 끝났고요. 이제 명암이랑 디테일한 무늬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볼터치가 엄청 뚜렷한 편이죠. 그라데이션이 없이. 그래서 저렇게 미리 구역을 나눠 놓고 있고요. 그리고 과자의 패키지 무늬 같은 것도 도토리 땡땡땡, 벨브를 벨벨벨, 하트를 하트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어요. 큰 그림자를 먼저 위치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으면서 옷의 디테일을 얹어주고 있어요. 옷에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림자를 미리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그림을 색칠을 할 때 통일감을 갖게 해주고요. 그림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냠냠이 같은 경우에는 여우털 모자를 썼기 때문에 약간 털의 질감을 살려서 모자를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의 바나나도 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하게 영암을 넣어주고요. 빵수라도 빵빵빵빵빵빵빵빵하게 넣어줍니다. 원래 반지 애니메이션에 있는 반지들은 명암이 없는 편인데 이미지 컷에서는 보통 그림자를 넣어서 퀄리티를 좀 높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넣은 그림자에 저렇게 선을 한 번씩 그어주는 이유는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림자의 색깔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자 정리하는 효과도 조금 있고요. 깔끔한 그림자의 효과를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냠냠이의 모자도 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 이렇게 중간에 삐져나온 선도 정리를 해주고요. 참고로 이 작업 화면은 3000배속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아이들의 컬러를 입혀줍니다. 반지에 원래 피부색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피부색을 설정을 해주고요. 미리 컨셉을 잡아놓은 그림에서 따와서 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디테일을 만들어주면서 색을 입히면서 옷의 디테일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그리기 전에 큰 디테일을 잡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려가면서 색을 입혀가면서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지의 호박바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할로윈이니까 호박색을 포인트로 하였습니다. 또 은진이는 호그와트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심의 머리 모양 브로치는 퀴치
문희입니다. 노란 게 후풀푸프인가요? 슬리딜 얘는 초록색이죠. 아닌데 후풀푸프가 초록색인가? 여튼 댓글로 아시는 분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냠냠이의 여우 탈탈탈 모자를 탈탈탈 질감을 살려서 색칠을 해줍니다. 냠냠이의 볼의 무늬가 마치 나루토 같네요. 여우 무늬. 그리고 뺀돌이의 색칠은 금방 끝나야 할 것 같죠? 효자입니다. 그리고 울자의 바나바나 바나나. 울자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나나 옷처럼 저렇게 하나만 입으면 되는 옷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코스프레를 할 것 같은 아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빵소라는 마녀. 음심이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의 마녀입니다. 음심이는 해리포터의 상징인 퀴디치와 나무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를 들고 있는데 빵소라는 빗자루를 들고 있네요. 저게 뭐지? 지팡이? 지팡이라고 하죠? 맞나? 그리고 이제 초콜릿과 사탕, 과자들을 색칠을 해줍니다. 과자과자, 사탕사탕, 초코초코. 우리나라에선 할로윈데이에 막 아이들이 집에 찾아오지는 않죠. 학교 같은 행사에서는 할로윈데이를 하시나요? 전체적인 또 디테일을 한 번씩 만져주고 삐져나온 부분이나 아니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캐릭터 작업은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배경 작업입니다. 배경을 처음부터 그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반지의 비밀에게 나오는 뭐 집이나 배경 같은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투시를 한번 잡아놓고요. 배경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반지의 집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할로윈에 맞는 호박 그리고 으스스한 나무들, 가랜드, 조명 이런 걸로 인지를 꾸며볼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막 제대로
정말 상상으로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소스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를 보고 참고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깔끔하게 배경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잘라내고 있고요. 반지 집의 모양을 할로윈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효과를 넣어주면서 원래 반지 내 창틀 모양의 무늬는 고양이인데 호박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할로윈이니까요. 약간 핑크핑크했던 반지 내 집이 조금 은수수한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 옆에 가로등은 저 이미지의 가로등을 조금 참고 삼아서 그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를 완전히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캐릭터는 이렇게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배경은 스케치하는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사를 해서 옆에도 같이 넣어주고요. 중간중간에 할로윈에 맞는 소품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밤의 분위기니까 구름과 달을 전체적인 위치를 잡아주고요. 소품의 디테일도 조금씩 만져줍니다. 호박을 호박호박하게 그려줍니다. 이것도 엄청 빨리 돌린 거여서 원래 속도는 이 정도로 빠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고 빨리 볼 수 있도록 속도를 매우 빠르게 편집하였습니다. 옆에도 호박호박, 호박호박. 호박호박을 엄청 그려줍니다. 왠지 할로윈에는 호박을 엄청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조금 있죠. 거의 사이드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으스스한 나무들을 그려줍니다.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나도록 그 뒤편에는 울타리 뭔가 고립된 반지의 집의 느낌이 나도록 울타리를 그려줍니다. 수술점에 맞춰서 투시를 잡아주고 그리고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의 가랜드를 그려주고 전반적인 컬러를 색칠을 해줍니다. 컬러 지정을 조금씩 해놓고 가야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랑은 조금 다르지만 중간중간에 밑색을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분위기에 맞는지 보기 위해서 아까 그려놓은 반지와 친구들 할로윈 코스프레를 위에다가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그걸 보면서 전반적인 배경의 이미지와 캐릭터의 분위기를 맞춰 나갑니다. 헐. 아까도 한번 꺼졌죠? 호박을 호박 벌써 호박 몇 개만 색칠했을 뿐인데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계속 여러분은 호박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벌써 이미지가 조금 할로윈하게 나왔습니다. 왠지 저런 포대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으스스한 느낌. 반지 분위기에 맞게 풀도 그려주고요. 풀풀풀 반지네 집이 생각해보니까 정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원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알고 보니 스트로베리 최고 부잣집 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지네 동네가 스트로베리 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뭐 응심이도 살고 냠냠이도 살고 있죠. 스트로베리 마을이 참 예쁜 마을 같습니다. 응심이네 집도 엄청 예쁘고요. 2층 단독주택에 막 옥상에는 막 누울 수 있는 선베드가 있고 냠냠이네 맨션도 엄청 핑크핑크한 그런 귀여운 딸기 모양이 조금 많은 맨션이죠. 굉장히 스트로베리 마을은 예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반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쓰이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소스를 가져와서 이용을 하고요. 밤하늘 소스도 가져와서 이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컨셉을 맞춰주고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덧그려줍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배경 작업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 박지를 박쥐지지하게 그려줍니다. 불빛 효과를 내주고 할로윈 하면 뭔가 조명, 화려한 조명이 있을 것 같죠. 그림을 조금 더 풍부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조명들을 그려주고 풀이나 이런 질감들을 살려줍니다. 굉장히 반지가 좀 쉽게 생겼지만 정말 어려운 친구 같습니다. 조명에 불을 딱 켜주고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주고요. 으지시하지만 뭔가 밝은 분위기가 나도록 정리를 하면은 반지 포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나요?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